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조금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소금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소금 노릇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금은 하나의 비유예요. 야, 소금이 맛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냐? 짜게 한다는 건 소금을 짜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음식이 아니고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의 짠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하는 뜻입니다. NIV나 샤브닝이나 보시면 그 부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라는 건 한번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소금이 맛이 나야 되잖아요. 맛을 잃어버렸어. 근데 회복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그것도 예수님이 일일이 다 얘기해 주잖아.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근데 우리 설교할 때 그거 절대 안 읽죠. 읽기만 하고 생각 안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쓸모없어서 버린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하고 똑같다.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경고는 듣기 싫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로 살짝 바꿔요. 그래서 소금이 되자.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설교는.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게 가더라고. 저도 이렇게 이거 이 강의할 때 설교 이렇게 가끔씩 들어봤거든요.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고 다들 소금이 되자가 아니고 맛 잃어버리면 끝장난다고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조금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빛 이야기는 빛은 이것도 이렇게 어둠을 밝히자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빛의 포인트는 이게 산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얘기 나오죠? 그것처럼 산 위의 동네는 감출 수 없잖아요. 왜? 높은 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못 알아듣겠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하나 더. 야, 사람이 등불을 켜. 어떻게 하냐? 통 있죠? 한 말들이 통. 그통 밑에 감추냐? 아니면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냐? 당연히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지. 그래야 집안 사람들이 다 보고 화날 거 아니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 니네들 형광등 바닥에 까냐? 아니면 천장에 다냐? 천장에 달죠. 그래야 전체를 다 밝힐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빛하고 뭔 상관이지? 빛이 그렇잖아요. 빛이, 이빛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노출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 위치에 있어야 이게 빛 역할을 할수 있죠. 근데 이 형광등 가려버려. 그러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숨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 그 언덕 위에 동네가 있어. 당연히 다 보이죠. 근데 안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땅 밑에 파묻겠지. 그래서 이 빛의 그 포인트는 노출입니다.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결론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요거는 어둠을 밝히란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 보는 데서 반짝거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있지 말고 사람들 앞에 반짝반짝 해라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반짝반짝이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봐야 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빛의 얘기의 핵심은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얘기 포인트는 소금 이야기는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끝장난다. 두 번째, 숨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로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고를 왜 하시냐면 바로 그 앞에 팔복 말씀이잖아요. 근데 팔복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그저께 팔복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박해를 받는 자 얘기죠. 박해를 받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해코지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근데 그건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 얘기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박해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예요? 이렇게 저 때리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탔는데 옆에 좀 약간 몸집이 좀 대단한 좋으신 분이 타셨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되자니까.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막 되고 그러죠? 몸이 편해지려면 결국은 막 옆으로 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압력에 우리가 적응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데 우리 위치를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모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심해지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죠. 맛 잃어버리면 끝장난다. 그 다음에 비춘, 맛은 안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맡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해? 아주 짠맛을 가진 채로 밖에 안 나가면 되겠네. 근데 밖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망점. 아니, 사람들한테 보여야 뭘 할 텐데 안 나가. 그러면 꽝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실 소금과 비리 얘기는 제자들이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박해를 피하기 위한, 피하고 싶은 유혹에 늘 시달리죠. 그게 하나가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하나가 또 세상과 단절해서 개토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어쨌든 세상을 위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맛을 잃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피해서도 안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비유예요, 비유. 니네들은 말하자면 빛하고 똑같아. 야, 빛 숨기면 꽝이잖아. 나 드러나야 되지. 그것처럼 니네들도 숨으면 끝이야. 그런 거고요. 소금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지. 끝장나지. 버려지지. 너희들도 맛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제자 되는 게 뭐 이렇게 잃었다 회복했다 잃었다 회복. 이게 이런 건 줄 아냐?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고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계속 비유예요, 비유. 소금 자체가 아주 멋있는 그게 아니고. 근데 사실 땅에 소금이 진짜로 멋있는 거냐? 소금은 멋있는 걸 수도 있지만 소금은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특히 땅에 소금 그랬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소금 땅 뿌리면, 땅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땅 저주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금 땅은 몹쓸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막 좋은 말로 생각하잖아. 우리 경험 속의 소금이죠. 조미료로 써먹고 그 다음에 방부제로 써먹고 우리 소금이지 예수님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 우리의 경험으로 맡기게 덮어버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과 빛을 하셨듯이 맥락에 얻지 않게 우리가 얻는 뭐 교훈이라든지 동기 부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받으면 돼.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목원이 세상에 빛이 되는 젊은 지성이었는데 네. 저는 그게 될 수 없는 것인지.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의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왜? 의도는 알기 때문에.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 의도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의도는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의도에 맞는 말씀이 없냐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종종 이 본문은 주신 적이 없는데 주께서는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읽어야만 올바른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도 이제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성경을 잘못 읽었던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게 다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그 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좋은 방법으로 기를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방법으로 기를 수 있는데 한 가지 역설적인 거는 좋은 방법으로 길렀다고 다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안 좋은 방법을 썼다고 해서 애가 막 빗나가냐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오히려 자식이 더 내공을 튼튼히 갖춘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사용하실 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막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한계가 있으니까 잘못 해석할 때가 사실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잘못을 알았을 때는 그 수정하면 좋지만 잘못했다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끝장나냐 그렇게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은혜 받기도 하는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또 활용해서 또 사실은 뭐 일을 하시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면 CCC 사역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너무 단순화시켜서 복음에 오해하기 딱 좋도록 그러면 그 사행리로 전도받은 사람은 다 엉망이냐? 아니. 그걸로 전도받고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했지만 사실 거기서 발전해 나간 거죠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사행리가 항상 나쁘냐? 아니.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여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사행리 자체는 사실 오해의 그 여지가 워낙 많아서 또 비판적인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획일적으로 맞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